안녕하세요. 안녕마요니트의 지선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런 걸 들고 왔습니다. 바로 리트다이 컬러 리무버인데요. 이 실을 보시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6월엔가 진행을 했던 햇빛 염색 키트에 있던 실로 염색을 한 실인데요. 이렇게 보면 또 색깔이 되게 예뻐 보이는데 이 색으로 저는 뭔가를 만들지 못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염색에 실패했을 경우 어두운 색으로 덮어 씌우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다른 색으로 한번 염색을 해볼까 싶어서 이제 염색을 약을 사러 갔는데 바로 이게 눈에 띄는 거예요. 컬러 리무버. 근데 주의사항에 이게 완전 뭐 하얗게 이렇게 되는 건 아니라고 써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흰색이 되지 않으며 소지에 따라 다른 색으로 변색 가능. 이렇게 써 있었고, 궁금해져서 한번 사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은 전에 이 염색했던 실로 떠났던 스와치라서 이거를 한번 컬러 리무버를 해볼 거고요. 그리고 이 실은 민용님의 민들레뇽 게이지 냈던 실인데, 이거는 빈스네 콘사에서 구매를 했던 간절기용 램스울이에요. 그래서 얘는 아마 울과 나일론과 이렇게 여러 개 섞인 울 혼방 실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얘도 한번 색깔 제거를 해볼 거고, 이거는 제가 민들레뇽을 떴던 면과 린넨과 비스코스에 합사된 그런 성분의 조합으로 된 실, 드롭스 벨 실. 얘도 한번 테스트를 해볼 예정이고, 얘는 울 100%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다시 찾아보고 조성을 한번 써놓을게요. 얘도 민들레뇽을 내기 위해서 작업을 했던 게이지인데, 이제 성분들이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궁금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 합니다. 이 제품은 환기가 되는 곳에서 사용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베란다로 나왔고요. 고무장갑을 끼고 마스크를 끼고 진행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샘플로 작업을 하려고 이렇게 지퍼백에 온수를 부어서 조금만 먼저 진행을 해볼게요. 놓자마자 색깔이 변하고 있어요. 색깔이 잡히나? 우와, 이 색은 약간 이런 노란색으로 변하고 있어요. 반면 햇빛 염색했던 실은 그대로. 그리고 이 물실은 이게 환기가 되는 곳에서 하라고 했던 이유가 약간 파마약 냄새 같은 게 나요. 얘도 색깔이 되게 파란 스타일로 파마약 그 머리에 하는 그런 냄새가 좀 나네요. 그래서 이렇게 물에 담갔다가 한 2, 30분 정도 주물주물 하라고 써 있었는데 이렇게 놔두고 시간을 보면서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아직 반마르긴 했지만 현물이 좀 연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탈의실도 염색을 제거를 해볼 예정입니다. 근데 좀 지금 보일지 모르겠지만 되게 구멍이 많이 났어요. 실이 조금 얇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해서 더 건조를 시켜봐야겠고 물을 한 팩에 5리터 정도 사용한다고 그렇게 써 있었는데 이 냄비가 5리터가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 70도 정도의 온수, 끓기 전에 온수로 준비를 했고 아까 사용했던 컬러 리무버를 다 넣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염색 제거제 물에 담근 지한 10분 정도가 지나서 다시 확인하러 왔는데 색깔이 이렇게 많이 빠진 거예요.
얘는 먼저 한번 짜봤어요. 색깔이 엄청 많이 빠져서 생각보다 많이 빠졌고 실이 가늘어지는 게 조금 걱정이 돼서 원래 한 2, 30분 정도 담가야 되는데 조금 일찍 건져보겠습니다. 얘도 이렇게 연한 색으로 좀 바뀌었고 얘는 원래 제가 새 탈이 염색한 것 중에 제일 진한 탈인 것 같아서 마지막에 이렇게 색깔이 많이 연해졌어요. 이렇게 아직 진한 부분이 남아있긴 했지만 실이 진짜 얇아진 것 같은 건 기분 탓일까요? 일단 세탁을 해보겠습니다. 짠! 이렇게 모든 색깔 변화를 마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야기할 때 놨던 구도랑 비슷하게 놔봤는데 색깔이 달라진 게 보이시나요? 되게 신기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죠? 제일 처음 보여드릴 건 제가 원래 염색했던 실에 스와치를 냈던 실인데 티가 많이 나진 않지만 얘는 조금 밝아졌어요. 얘를 잠깐 담궜었거든요. 한 10분, 15분 정도? 그런데 이렇게 색이 좀 연해졌고요. 같이 들어갔던 이 흰색 램수울에 전혀 이염이 되지는 않았어요. 그런 것도 되게 신기해요. 이 물이 빠질 때 되게 빨갛게 빠졌었거든요. 그랬는데 이염은 되지 않더라고요. 그 대신 실에 되게 좋게 말하면 기모감인데 기모감이 좀 많이 올라왔고요. 기모감이라고 하기보다는 좀 실이 좀 마모가 되지 않았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이거 컬러 제거제를 사용하면서 우리나라 후기는 못 봤거든요. 근데 이제 외국 영상들을 보니까 옷감에 손상이 없다고 그렇게 써 있었거든요. 근데 실은 좀 다른 영역이라 그런지 실에는 약간 손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느낌일 수도 있지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색은, 이 실은 그렇게 많은 변화는 없어요. 근데 군데군데 약간 색이 날아간 흔적들이 조금씩 남아있고요. 그래서 초록색, 파란색이 군데군데 섞여 있고 살짝 물 빠진 듯한 느낌? 이 실은 비니네콘사에서 구매했던 간절기용 램스울인데 이게 램스울 30%, 레이온 30%, 나일론 20%, 아크릴 20%의 성분이에요. 그래서 얘는 색깔이 조금 날아간 정도? 원래 색보다 조금 연해진 정도입니다.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근데 이 실은 진짜 게이지 내고도 좀 별로였던 실이었어서 얘는 일단 이렇게만. 그리고 좀 신기했던 게 이렇게 보라색으로 변한 거 보이시죠? 이 실은 울 실이었거든요. 근데 색을 처음에 담갔을 때는 그냥 파란색이었는데 조금 주물주물 해주니까 이런 연보라색, 약간 포도주스 물 흘린 색? 그런 색으로 변했어요. 이 색깔도 되게 예뻐서 좋더라고요. 그 대신 얘도 약간 그 처음 세탁했을 때 그런 편물이 아니라 조금 편물이 건조해진 느낌? 좀 상했다? 이런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얘 원래 색깔을 보여드리면 이런 파란색이었거든요. 신기하죠? 얘가 블루 멜란지? 이런 이름의 실이었는데 울실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엄청 신기하죠? 그리고 진짜 대박이었던 짠! 제가 민들렌용 떴던 스와치인데요. 원래 민들렌용은 핑크였잖아요. 올드 로즈라는 색깔의 핑크색이었는데 얘는 면이랑 린넨이랑 비스코스 그렇게 조합된 성분인데 이 게이지는 넣자마자 색깔이 주황색으로 변하더니 바로 노란색으로 이렇게 물이 빠졌어요. 되게 신기하죠? 이거 보면서 정말 너무 신기해가지고 얘 원래 색깔 실은 이런 핑크입니다. 완전 핑크는 아니지만 약간 흐린 핑크? 근데 말린 장미보다는 좀 진한 색? 그래서 이 색깔 변화가 제일 신기했어요. 그 중간에 제가 중간중간 찍어놓은 영상에도 나오겠지만 정말 얘는 그 컬러 제거제가 닿자마자 바로 색깔이 변해가지고 이렇게 바뀌었고 그래서 저는 민들렌용을 이렇게 다
노랗게 탈색을 시켰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따가 할게요. 그래서 이실 색깔이 이렇게 변하니까 저는 원래 이 색깔을 한번 탈색을 해보려고 했던 게 이렇게 진한 핑크가 아니라 조금 연해지겠지? 아니면 색깔이 좀 하얗게 그런 쪽으로 가겠지 싶어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노란색으로 된다니 너무 신기해요. 지금 화면에서는 조금 더 약간 밝게 나오는데 완전 노란색은 아니고 상아색의 좀 진한 버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신기한 일이 벌어졌고요. 그리고 제가 염색했던 실들은 이런 파스텔 파스텔한 캔디 캔디한 컬러들로 바뀌었습니다. 이 실들 탈색은 아닌 것 같고 염색 제거제, 컬러 제거제 그걸 사용했을 때 물이 빨간색 물이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나중에 세탁하고도 굉장히 빨간 물을 빼는데 되게 많이 세탁을 했어야 됐거든요. 근데 이렇게 달콤한 꼭그 비틀즈 같은 거 물에 닿으면 이렇게 촥 퍼질 때 그런 색깔인 것 같은 그런 색깔 많은 다양한 파스텔 컬러로 나왔습니다. 실이 너무 예뻐지지 않았나요? 전 되게 마음에 드는데. 이렇게. 그래서 아직 진한 부분은 또 그대로, 그래도 빠지진 않았어요. 이렇게 그대로 남아있고, 노란색 부분도 남아있고, 핑크색으로도 변했고, 전반적으로는 약간 연한 주황빛 C 베이스가 된 것처럼 그렇게 색깔이 염색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염색했던 타레 중에서도 조금 더 진하게 된 타레가 있었는데요. 그 타레는 조금 덜 빠진 것 같기는 해요. 컬러가. 그래서 걔는 조금 더 진한 색으로 빠졌고, 그리고 이제 얘는 좀 펠팅이 된것 같은 게, 제가 베란다에서 작업을 하고 물을 좀 빼서 화장실로 세탁을 하러 이동하는 과정 중에 이 탈색 물이 빠지면 안 된다, 이게 바닥에 떨어뜨리면 안 된다는 생각에 굉장히 실을 꽉 짰거든요. 이렇게 막 힘을 줘가지고 꽉 짰더니 그때 약간 손상이 되지 않았나 싶게 군데군데 실들이 좀 펠팅이 된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게 컬러 제거제 때문인 건지 그래서 펠팅이 된것 같은 느낌인 건지는 잘 모르겠는 게 이렇게 실들이 화면에 나올까요? 약간 다 붙어서 이렇게 따닥따닥 붙은 느낌? 그래서 저는 약간 펠팅이 됐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마르기 전에는 실의 굵기도 좀 얇아졌다고 생각을 했어요. 원래 굵기에 비해서. 근데 다 마른 뒤에는 또 다시 통통해졌어요. 이렇게. 근데 좀 약간의 실마다 차이는 있지만 어디는 또 되게 통통하고 어디는 아직 말라 있고. 이게 왜 펠팅이 됐다고 느껴지냐면, 이렇게 실과 실 사이에, 이렇게 실 가닥가닥이 떨어지는 게 아닌 것 같은 느낌? 근데 이게 상한 건지 펠팅이 됐다고 느껴지는 건지는 제가 확신이 없습니다. 근데 컬러가 되게 진짜 달콤하지 않나요? 달콤한 사탕 같은 그런 색깔의 실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실을 이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전에 있던 실은 게이지를 내는 것도 예뻤고, 그냥 봤을 때는 예뻤는데, 그 실로 옷을 떠서 입지는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실은, 제가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배색을 해서라도. 그래서 일단 성공. 실이 조금 상한 거는 조금 안타깝지만, 일단 성공이고요. 그리고 보여드릴 건, 짠! 제 민들레뇽이 정말 노란색이 됐습니다. 짠! 지금 또 화면이 이렇게 빛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색깔이 잘 보일지? 한이 정도? 한 이런 컬러? 되게 지금 해가 쨍하게 비쳐서 약간 밝게 나오는데, 저는 이런 컬러로 민들레뇽을 다시 뜬건 아니고, 다시 만들었습니다. 원래 이런 컬러였다고요.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그래서 이 핑크는 정말 예뻤거든요. 예뻐요. 그냥 떠는 것도 예쁘고 걸어놓은 것도 예쁜데 저는 정말 그 핑크색을 입으려면 엄청 큰 결심을 하고 한번 입을까 말까 하는 그런 옷이었어요. 되게 저로서는 모험을 했던 옷이었는데 이렇게 색깔이
바뀐 걸 보니까, 아, 그냥 이걸 노란 민들렌용으로, 원래 내가 갖고 싶었던 민들렌용으로 바꿔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렇게 전체 색깔 제거를 했습니다. 색깔 제거할 때 단추를 다 뗐고요. 혹시 이염이 될까봐. 단추를 얼른 다 떼고 전체를 다 물에 담가서 한 10분? 15분 정도? 그렇게 진행을 했고, 아, 이거 제가 영상을 다 찍었으니까 미리 앞에서 보셨겠죠? 근데 이제 이게 이런 핑크색이고 실이 되게 가닥가닥이거든요? 이한 가닥이지만 한 대여섯 가닥이 이렇게 모여 있어가지고 이 안에까지 있는 핑크색 물이 잘 빠질 수 있도록 좀 주물주물 해줬어요. 얘는 통에 넣고 고무장갑 끼고 좀 주물주물 해줘가지고 자세히 봐도 핑크색 기운이 정말 1도 없습니다. 이 혹시 이렇게 옷으로 만들었을 경우에 이렇게 안쪽까지 탈색이 안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랬는지 제가 좀 주물주물 해줬거든요. 근데 정말 핑크색은 1도 찾아볼 수 없는 노란빛이 나왔고 이 옷은 제가 큰 결심 안 하고도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입고 외출을 하고 왔습니다. 아무튼 너무 한벌 효과로 한 벌을 뜨고 두 벌을 입어본 효과를 낼수 있어서 너무 신났고요. 이 리트 다이 컬러 리무버는 우리나라 영상 후기가 없어서 제가 모험 삼아서 해봤지만 일단 사용 방법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70도씨 이상의 온수를 준비를 하래요. 그래서 저 처음에 물 준비했을 때 너무 뜨거울까봐 걱정했는데, 그건 너무 뜨겁진 않았던 것 같고, 그리고 컬러 제거제를 섞어주고, 잘 섞인 거를 확인한 다음에 이제 티셔츠를 물에 넣으면 되는데, 이때 사용 시 환기가 꼭 필요하다고 해서 저는 베란다에서 진행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약간 파마약 냄새 같은 게 나요. 우리 파마할 때, 열펌할 때 말고 그냥 일반 파마할 때 냄새? 그런 냄새가 나는 걸 보니 이게 약간 탈색이 되는 그런 구조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파마 냄새가 조금, 심하진 않지만 좀 나요. 그리고 세탁을 한 이후에도 저는 섬유유연제에 담갔다가 한 20분 정도 담근 다음에 세탁을 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냄새가 좀 났는데 이게 건조되면서 냄새가 날아가더라고요. 다행히. 그래서 지금은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써 있기로는 2, 30분 동안 고무장갑 끼고 뒤집고 주물러 주라고 써 있는데 저는 한 5분, 10분 간격으로 한 번씩 확인하고 주무르고 하면서 색깔 빠지는 거 확인하고 그리고 세탁을 했고요. 색이 빠진 티셔츠는 좀 많이 헹궈야 되더라고요. 얘, 이 색깔이 이제 빨간색으로 빠졌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붉은색 물이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 헹궜어요. 많이 헹궜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했고, 여기 써 있는 걸로는 무게에 따른 사용량으로는 100g에서 450g까지는, 이거는 리트다이 그 파우더 염색했을 때 조건인 것 같은데, 어쨌든 2분의 1팩에서 1팩, 이 정도는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 3탈에 300g을 탈색을 염색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 옷을 또 염색 제거를 했거든요. 이 옷이 50g짜리 7벌 들었으니까 거의 300g 이상인데, 둘다 해도 괜찮을 만큼의 양이었습니다. 신기해요. 그래서 저는 이 제품은 오피스 디포에서 5,800원? 그 정도 주고 구매를 했는데 인터넷으로는 좀 저렴한 대신에 배송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재미있는 염색 제거를 해봤고 이 옷은 입다가 뭐 싫증이 나진 않겠지만 색깔 변화가 또 필요하면 다른 색으로도 염색을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엄청 신기하고 재밌었던 컬러 리무버 사용 후기였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